박수. 박장을 먹어봤어 익었어 저는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부하게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은 먹어봐서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건강기별의 초점이 몸에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기별의 초점이 몸에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건강기비를 이렇게 몸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음식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무슨 물 먹는 거, 운동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놓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의 결과냐 하면은 이 영혼불멸설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이 철저한 이원론적 의학을 배웠습니다. 몸의 병은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몸의 병이 생긴 것은 몸 밖에서 바이러스나 병균이 들어와서 생긴 것이고 또 우리 세포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이래서 몸은 몸이다. 이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 몸에서 생긴 몸의 병은 몸을 취급하는 의사가 치료하면 된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짓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온 세상이 속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건강기별이 주어진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건강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백성에게 주셨으나 우리는 그 기별마저도 이원론적 기별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몸이에요. 여러분, 몸의 질병은 그러한 의학적인 문제로 생긴 게 아니냐.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온 것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뭐예요? 분리다. 여기서부터 질병이 시작되었다 라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뭐, 제가 있어도 병 안 날 수 있고, 그렇죠? 왜냐?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안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만.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죄의 결과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질병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죠. 모든 질병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뭐예요? 분리로서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이 형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내 몸에 병이 들었다고 믿도록 사단은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죄와 질병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가 건강기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 채식을 하면 됩니다. 현미밥을 먹으면 됩니다.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와 영적인 죄의 문제와 이 질병의 치유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영적 분리가 질병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야, 과학적으로도 그 말이 맞구나. 예,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이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 요새 여러분 뭐 유행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뭐 양자 파동 치료기가 있다며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전파를 갖다 대면은 암이 없어져. 예. 그러면 양자 파동 치료기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뭐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을, 즉 모든 질병의 치유는 죄의 사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을 수가 없도록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기별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건강기별을 배우러 왔다 그러면은 곧 뭐예요? 무슨 병에는 무엇을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 이런 거나 배우러 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최초로 언제 시작됐어요? 예? 최초로 사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에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루스벨이 지은 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맨 처음 죄를 지은 게 어떻게 죄를 지은 겁니까? 목사님들 대답 못하시면 곤란해. 네? 네?
루스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다. 그렇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라고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교인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와이프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방금 홍 목사님께서 인간이 루스벨의 말을 뭐요? 듣고 말을 듣고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었다 이거죠. 루스벨이 무슨 말 하는 것을 믿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일 수 있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과 하나님은 뭐예요? 분리된 것이죠. 와이프인은 이걸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체 이제 그 슬라이드가 다 나오는데 그 순간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의 생애는 망쳐진 바 뭐예요? 되었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과일을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니까 먹어도 뭐예요? 안 죽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내린 결과 죄의 결과로 불순종이 나타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님께서는 저는 요새 이 최첨단 의학과 이 의학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할 때 야, 참 이분은 어떻게 이거를 아셨나?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이 신뢰도가 저는 침례를 받은 지가 82년인데 벌써 저도 참 고참이 됐구만요. 그렇죠. 30년이 다 돼가니 예. 저는 항상 초신자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됐나 하고 생각해 보면 저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에요. 예. 아마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자 이 질병이 들어왔다는 말은 또 뭐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즉 사망은 뭐냐? 사망은 결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사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사망이라면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으로부터의 분리가 곧 사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사망이요. 그 사망이 들어온 결과 질병이 생겼다. 그러므로 질병의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 세상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연결은 치유와 상관이 뭐예요? 없다. 그거는 무선적 문제고 그거는 영적인 문제고 육체적인 것은 그거하고는 영적인 것과는 뭐예요? 상관없다고 철저히 교육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회가
영혼 불멸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신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실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고 있을 때는 영혼 불멸설대로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벨론에 속아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몸에 병이 났을 때 교인의 몸에 병이 났을 때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그리고 내가 내 병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바벨론인가 아닌가가 뭐예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 신학적으로 영혼 불멸설을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혼 불멸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의 삶 자체가 영혼 불멸설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 아주 중요한 그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하도 그동안 유전자 얘기를 해서 우리 몸의 세포,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다. 질병이다. 그런데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로부터 시작된다? 네, 유전자의 변질로부터 시작된다. 그 유전자는 곧 뭐냐고 하면은 세포를 컴퓨터로 볼 때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그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을 때 컴퓨터 자체가 오작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됐다. 암 환자가 됐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암에 걸렸다는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암에 매일매일 걸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를 보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최소한도 400개에서 5000개까지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세포를 매일매일 성공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매일매일 성공적인 암에 뭐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치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자연치유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의 몸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연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지금 어린아이들의 몸속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부 병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던 자연치유가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 암에 걸렸다는 말은 전혀 정확하지 않는 말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누구의 몸속에서 자연치유가 중단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자연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 자연 치유가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무엇이냐?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다시 자연 치유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 이 아주 합리적이고 단순한 진리를 이 세상은 지금 모르고 있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강의를 쭉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보시면은 확신이 서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환자들에게 하는 일은 바로 이 사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예, 이분들은 드디어 이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렇죠. 병이 생기면서 자연 치유를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면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그것은 노화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이상구가 아무리 뉴스타트를 잘하고 지금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도 그 노화라는 병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는 없고 아마 120살에는 죽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더 이상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영혼이 뭐예요? 죽지 않도록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건 하나의 허구적인 어떤 얘기로 믿고 있는 신학적인 얘기고 의학적인 확실한 사실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만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병이 없어도 우리는 노화라는 병으로 결국은 뭐예요? 죽어요. 네, 결국은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전자라는 것이 참 우리 몸에 입력된 그 생명 유지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지금 저녁 식사 위장 속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소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화 물질을 생산해내는 소화 유전자가 작동하면서 여러분은 강의를 듣고 계셔도 소화에는 전혀 무관심해도 소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저절로 소화되고 있는 이 소화 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수록 소화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입니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쫙 되는데 이게 소화가 잘 될 것이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이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라는 것도 하나의 자연 치유입니다. 왜? 소화가 안 되는 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소화불량. 우리 소화불량 맨날 걸려요 안 걸려요? 아, 걸립니다. 기분 나쁘면 걸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에? 수저 딱 놓고 일어서잖아. 그 다음 뭐라 그래? 에이 밥맛 없어. 소화도 안 되네. 그렇죠? 소화불량에 걸렸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회복합니다. 네. 여러분 몸에는 항상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항상 병균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바이러스를 죽여주고 예, 박테리아를 죽여주고 암세포를 죽여줘서 자연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혈압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누구든지 혈압 올라갑니다. 그러나 곧 자연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혈압 올라가는 것에 자연치유가 중단이 될 때 우리가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본래부터 일어나고 있던 자연치유가 되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가 소위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종 프로그램, 우울증은 뭐예요?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해. 행복 프로그램. 예. 아, 우리 뇌세포는 행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돌핀을 생산해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세로토닌을 생산해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예. 그 엔돌핀, 세로토닌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우울증에 잠깐 빠져도 곧 뭐예요? 곧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그 이쁜 아이의 뭐예요? 아들의 스마일만 보면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 풀린다는 말은 결국 엔돌핀 유전자가 다시 재작동해서 우울증을 자연치유시킨다. 그렇죠? 자연치유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환자가 됐다는 것은 결국 본래부터 일어나고 있던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자연치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 유명한 슬라이드죠. 암세포, T세포, T임파고라고도 부르죠. 이 T세포 속에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소위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지금은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각 몸의 각 부위에 흩어져 있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쫙 포위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속에 있는 소위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T세포 모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항암제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향하여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환자들의 거의 80%는 암 환자입니다. 그 암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은 전혀 무서운 병이 아니다. 전혀 무서운 병이 아니다. 왜? 어떤 병이 전혀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매일 걸리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매일 낫는다면 그거 무서운 병입니까? 그렇죠. 전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병법에 예,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라. 자, 근데 그러니까 암을 알아야 되는데 암이 무서운 병인 줄 알고 암세포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의 적은 누구예요?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나의 이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작동시켜서 자연항암제를 생산시켜서 매일매일 암을 치료해주고 계셨는데 진짜로 암세포가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가 지피지기,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럼 적이 뭐예요? 적이 누구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은 이 적이 분명히 나타나. 자, 첫째, 적은 알고 보면 바로 나입니다. 왜?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이 자연치유를 잘 이루어 주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누가 내가 자연치유를 일어나지 뭐요 못하도록 한 사람은 나.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적은 뭐예요? 아, 나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원했어요? 안 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 이게 신학과 의학은 동일한 학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사단의 최대 걸작품은 신학과 의학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킨 겁니다. 이렇게 신학과 의학을 분리시켜 놓으면 여러분 이 완전히 사람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아주 굉장한 걸작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암 환자가 되기 싫은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해주시던 자연치유를 내가 일어나지 뭐요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니라. 이게 로마서 7장이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적은 죄야. 아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한번 증명해보자 이 말입니다. 의학이 신학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증명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학문을 바이오테올로지라고 부릅니다. 바이오테올로지.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유전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유전자는 우리 세포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포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유전자 뭉치가 있는데 그 유전자 뭉치를 뭐라고 불러요? 혹시 아십니까? 예, 유전자 덩어리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예. 이 실이 유전자고 이 실 뭉치가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그래서 여러분 와이프님께서 목사님들도 반드시 무슨 공부를 하라 그랬습니까? 해부학, 생리학, 예, 몸에 대해서 공부하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신학교에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 왜? 이원론적 신학 개념입니다. 와이프님이 가진 개념은 이거는 굉장한 이론론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히브리 시스템, 히브리 사상 속에는 의사와 의사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의사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큰 죄가 있다면 목회자들이 자기가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자기는 목회자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을 대표하는 가장
두드러진 사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 건강기별을 깊이 이해함으로 이 세상의 진짜 의사는 누구다? 목사가 진짜 의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사명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서 이 건강신학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게 됐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는 7시간밖에 안 돼서 이게 참 아쉬운데 여러분 이거 들으시고 나서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40시간을 강의했습니다. 40시간. 자세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대충 이렇게 중요한 골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 강의를 들으신 어느 목회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박사님. 이제는 정말 설교할 기분이 납니다. 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있는 환자가 뭐예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니 진짜 신납니다. 그래야 또 병이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아프시면 나중에 병원에 가시고 일단 설교는 들으세요. 이것이 이원론적 생각이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되겠죠. 실이고 그래서 이 실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보이고 이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이러한 염기라는 네 종류의 물질들로 이렇게 유전자가 조립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유전자의 부속품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이 네 종류의 부속품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부속품을 유전자의 부속품을 DNA라고 그럽니다. DNA. 그래서 이 DNA의 구성을 보면은 DNA는 세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는 이런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는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 염기에다가 줄, 이것은 당분입니다. 이 당분과 당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을 인산. 그래서 당, 인산, 염기. 염기, 인산, 당. 염기, 당, 인산. 이 세 개의 물질이 하나의 단위로서 붙어서 유전자의 부속품이 되는 이 물질을 DNA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나는 신학에만 관심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도 뭐예요? 이원론을 나는 따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만큼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자를 알고 보면 이 DNA 하나하나가 이 글자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DNA가 세 개가 연결되면 이러한 단어가 하나 형성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글자가 0하고 1하고 구성이 되어 있듯이 유전자 글자는 이 DNA의 배열 순서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유전자가 이 복잡한 어떤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디지털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삼중체, 최소 세 개가 붙은 것을 삼중체, 이건 최소한의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연결돼서 이렇게 길게 돼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것. 문장을 이룰 때 이것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뭉쳐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뭉쳐 있는 것을 뭐예요? 책이라고.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 23개의 하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드 속에 프로그램이 입력되죠. 그러니까 23권의 이 프로그램을 기록한 책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권의 이 책에 이 23개의 염색체 속에 2만 4천 종류의 각종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만 4천 종류의 프로그램들 중에 어느 프로그램에 고장이 났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네.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연구한 것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인간 유전자, 게놈은 유전자니까 유전자 지도가 드디어 완성이 됐다. 이것이 완성된 것이 불과 2003년입니다. 불과 7년 전입니다. 7년 전. 그래서 그럼 유전자 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렸다면은 그 유방암에 걸리게 된 것은 어떤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는데 그 유전자의 위치가 어디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23개 하드가 있다면은 그 몇 번째 하드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유방암에 걸리고 어디에 변질되면은 당뇨에 걸리고 어디에 변질되면 췌장암에 걸리고 이런 각종 질병이 다 각종 유전자의 변질로서 발생한다는 것을 도표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인간 유전자 지도. 자, 보면 그래서 염색체를 23개의 염색체를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해서 제일 키가 작은 염색체가 22번. 나머지 23번은 XY 염색체입니다. 이건 성 염색체라 그래서 23번이란 번호 대신에 sex chromosome 성 염색체로 불립니다. 여자는 이 X가 두 개. 그러니까 여자는 각종 프로그램 수가 더 많죠. 남자는 X 한 개, Y 한 개. 그러니까 남자가 확실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동맥 경화에 걸렸다면은 29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동맥 경화요. 백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여기요. 췌장암은 여기요. 유방암은 여기요. 예. 자가 면역성 질병은 여기요. 뭐 크론시병, 소아 당뇨병, 간질 비만, 당뇨병, 어른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녹내장,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파킨슨병 모든 병들이 다 뭐예요? 디지털 문제야. 네. 프로그램의 변질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변질에는 두 종류의 변질이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변질은 이 DNA의 배열 순서가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소위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가 뭐 그렇게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우리가 여러분이 배웠더랬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연변이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돌연변이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유전자의 구조는 정상인데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능을 하지 말아야 될 유전자가 엉뚱스럽게 기능을 하는 경우. 그래서 기능을 한다 안 한다 혹은 작동을 한다 안 한다를 아주 쉽게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기능을 안 하고 작동을 안 하는 경우는 유전자가 켜져 있다가 꺼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또 꺼진 유전, 꺼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켜지는 경우입니다. 세상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진다는 이러한 개념은 너무너무나 새로운 개념이지만은 이것은 너무너무나 사실입니다. 확실히 밝혀진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고 꺼진다. 유전자라는 것은 DNA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 켜졌다. 예를 들어서 전구가 켜졌다. 컴퓨터가 켜졌다. 그럼 그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전기가 통했다. 파워가 들어갔다.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에너지가 없으면 유전자도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한다. 그러면 이 유전자를 켜주는 파워, 그 에너지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을 때는 유전자는 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꺼져 버려요. 전기의 공급이 점점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예, 흐려지기 시작해요. 유전자도 꼭 같습니다. 유전자도 흐려졌다가 결국 꺼져버렸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전자가 왕성하게 켜져서 밝은 빛을 내면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이 유전자가 점점 흐려지면서 꺼져버리면 드디어 T세포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그때는 뭐예요? 암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암을 그러면 어떻게 낫게 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제가 하나 쭉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고 하면은 모든 병의 치유는 결국 뭐 고쳐주는 겁니까? 유전자 고쳐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이 최근까지도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것은 돌연변이밖에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꺼지고 켜진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이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한다는 사실은 최근 한 5년 이내 밝혀진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저 구조적으로 이게 변질이 되어 있으니까 그 변질된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DNA 배열을 인공적으로 바꿔주면 그 유전자 정상으로 돌아가면 모든 병은 우리 의사의 손으로 낫게 할 수 뭐예요? 있다 해가지고 아주 우리 의학계가 희망에 부풀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다 낫게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한참 지금 신나서 그 유전자 그 치료법, 그것을 진 테라피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해 나가다가 엉뚱한 사실이 불거진 거예요. 유전자가 전혀 돌연변이, 즉 구조적 변이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파워의 문제다. 에너지의 문제라는 사실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뭔지를 의사들이 뭐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에너지가 들어와서 밝히는지.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 의사들, 의학계는 지금 갑자기 다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난감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과연 병을 낫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역시 하나님밖에 질병을 치유할 수 뭐예요?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일단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그다음에 그건 그렇게 해놓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유전자가 꺼져서
생긴 병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유전자를 켜주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 파워, 그 동력, 그 에너지의 뭐예요?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다시 켜지지 않는 한 병은 안 낫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병을 낫게 하실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결론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병 낫는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어떤 병이든 유전자의 문제니까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장암하고 폐암 이 병 진단명이 다른 이유는 뭐밖에 없습니까? 변질된 유전자의 뭐예요? 위치만 달라요. 유전자 변질이 질병이다는 그 본질은 같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질병이 다른 형상으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병 낫게 하는 방법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동일할까요? 각각 다를까요? 똑같죠. 유전자 꺼진 거 켜주는 원리 꼭 같은 거야. 여러분. 동해 망상에 있는 소나타 헤드라이트가 안 켜질 때 켜주는 방법과 서울에 있는 소나타 켜주는 방법 꼭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아무리 병 종류가 달라도 병을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결국은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무엇을 다시 공급해 주는 거다? 파워,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 주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에너지가 뭐냐? 자,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SBS 동영상 넣어놓은 게 어디 갔냐? 아, 그건가? 오케이. 아니. 다시 돌아. 그거를 데이터에 좀 넣어놔. 아, 돌아. 자, 이게 뭐예요? 염색체입니다. 자. 염색체의 세부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유전자가 곧 나타날 거예요. 자, 실이죠, 그렇죠? 유전자예요. 아, 유전자 꽉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전자는 풀렸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있을 때는 유전자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세포가 분열하기 위하여 뭉쳐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유전자 꼬인 거 나오죠? 자, 이게 유전자를 감고 있는
이 실을 감고 있는 실패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유전자는 쫙 풀려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 이 노란색 물질이 난데없이 어디서부턴가 뭐예요? 날아와요. 날아와서 여기 와서 붙습니다. 이 실패가 있는 곳에 와서 탁탁 붙어요. 여긴 벌써 거의 붙었죠. 자, 여러 개들이 와서 탁탁탁탁 붙어요. 붙으니까 딱 어떻게 돼요? 네, 오므라들면서 꺼집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저렇게 오므라들어버리면은 작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의 작동이란 게 뭐냐면 이 물질, 여기 이 물질이 이 유전자를 타고 쭉 가면서 이 유전자를 읽어줘요. 읽어주면 그 정보를 다른 곳에 보내면 그 유전자 그 계획대로 어떤 예를 들어서 자연 항암제니 이런 물질들이 생산되게 하는 이런 물질입니다. 자, 이 물질이 이 유전자를 읽어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려고 지금 여기 오고 있습니다. 근데 꺼져버렸어. 안 돼. 자연 항암제를 생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떨어져 나가. 탁 떨어져 나가면서 쫙 펴서 유전자 다시 켜졌어. 그러니까 아, 기분 좋게 쫙쫙쫙쫙 읽어가죠. 가보다가 다 됐으면은 또 딱 해서 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희한하게 이런 놀라운 작용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있는 과학자들의 마음이 뭐게? 과학자들의 마음 속에 무슨 소리가 나와요? 이거 참 귀신 고칼로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 고칼로르시야. 이거를 보니까 기가 팍 죽어요, 안 죽어요? 저거를 무슨 수로 사람이 한단 말입니까? 무슨 수로?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영국의 유명한 BBC 방송, 그다음에 미국의 PBS 방송, 이 교육 방송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6일 8시에 저녁 8시에 방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참 이 10월 16일이라는 날짜가 이게 보통 날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집사람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 Ghost in 이 뭐예요? 유령 귀신 고칼로르세요. 귀신들이 당신의 뭐예요? 유전자에 들락날락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과학자들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건 아주 과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바는 뭐냐면은 아하 유전자의 조절은 우리 인간 차원을 뭐예요? 넘어선 초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냐. 여기에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사람의 재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한참 도전장을 던지긴 던졌습니다. 하여튼 이게 루스베르트 정신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식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모든 비밀을 캐낼 수 뭐예요? 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론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이것을 할 수 있는 뭐예요? 파워. 에너지의 출처가 되냐 이거죠. 네.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참 이것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보겠다고 지금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참 저는 이 고스트라는 이 단어를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결국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킹 제임스 책을 보면은 홀리 고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령인데 이게 홀리만 빠지고 지금 고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홀리 고스트, 성령께서 이 유전자를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이상한 영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뭐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참 놀라운 발전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현대의학은 어느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에너지 차원의 의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은 이 노란색 물질이 날라와서 여기 붙었다가 정확한 시간에 임무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이거는 우리가 이거 알아도, 이거 동영상을 보고 알아도 이렇게 할 수 없어. 아무도 할 수 없어. 인간은 할 수가 뭐예요? 없는 차원의 아주 놀라운 이 생명 유지 기술과 생명 유지 지능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술만 있어도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파워. 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그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래서 이 고스트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이 존재는 초인간적인 지능도 가지고 있고 초인간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공급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능과 에너지와 기술 이게 다 한꺼번에 가지신 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인간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졌다면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분명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세포 속에서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왜 목회자가 이거를 몰라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목회자가 먼저 알아야지.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저는 진정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적 이론이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은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에너지의 공급자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은 저절로 풀려버리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다 하면서 세포 속에 유전자 다 만들고 딱 완성품을 만들어놨는데 유전자는 다 뭐요? 꺼져 있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 뭘 넣어주세요? 예, 생기,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시니 사람이 다 깨어난 거예요. 예.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영혼불멸설은 저절로 망가져버립니다. 사람 속에 혼이 들어가도 무슨 말이냐? 혼이 그러면 내 혼이 내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 혼이 난데 내가 어떻게 조절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나의 혼보다는 월등한 차원에 있는 창조주의 차원이라야만 생명을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결국 이렇게 나의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해주시는 생명에너지를 공급해주시는 분과의 분으로부터의 뭐예요?
분리는 질병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성경만이 진리다라는 것이 여러분 최근에 이 최첨단 유전자 의학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요 사신 것이라. 자, 다음이 좀 더 실감이 날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신학적인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이게 의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뭐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뭐요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서 그의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의 작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뭐요 하려 하시며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거를 이 유전자 작동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면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뭐 별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또 신학을 하셨으니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헬라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소마입니다. 소마. 아 박사님 그거는 뭐 소마가 아니고 사크, 네, 사크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소마 해놓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뭐예요? 사크에? 네. 그러니까 소마건 사크건 상관이 뭐예요? 없이 우리의 몸 안에 있다. 자꾸 이런 얘기를 영적인 얘기다.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분명히 소마, 몸, 우리 몸. 몸, 우리 몸뚱이 안에 뭐가 예수의 성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와이프인의 글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와이프인의 글들을 보면 이 사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뭐예요? 몸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막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저는 이제 이 유전자 의학으로 배우고 그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분은 유전자도 모르는 사람이 켜지고 꺼진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켜진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놀라. 보세요. 그러므로 12절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뭐예요?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소마도 되고 뭐예요? 그래서 다 포함했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의도를 보면은 여기는 소마를 쓰고 여기는 사크를 쓰고 여기는 뭐예요? 아주 포괄적인 너희 안이라고 할 때 뭐 도대체가 두 말 할 수가 뭐예요? 없는 의학적 영적 모든 것을 포괄하여 이 말이죠. 예, 예. 분명하죠. 자, 우리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제 전해야 될 시대가 지금 되어가는데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그냥 메마른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표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호소가, 즉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이. 자, 지금 이 마지막 기별은 품성의 기별이다. 이 품성의 기별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린다. 면은 이 품성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도덕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뭐예요? 에너지다, 힘이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파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라는 것은 결국 루스벨이 이 하늘에서 범한 최초의 죄는 뭐겠습니까? 그 루스벨이 생명을 떠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우선 잠정적으로 아하,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생명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면 루스벨은 생명과 분리되었다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품성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네. 루스벨은 하나님의 뭐요? 파워는 원했으나 무엇은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느 신학자도 하지 않는 얘기고, 신학자가 이런 얘기하면 바보입니다. 왜? 왜 그래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하면 바보죠. 왜? 다른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똥됩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와이프는 자신 있게 이렇게 때립니다. 여러분, 와이 부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사실 뭐 그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기는 이 도대체 하늘에서 어떻게 죄가 생겼는지를 난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그 루스벨이 지은 죄가 뭐냐? 라고 물어보고 싶다고. 왜? 신학적으로는 밝혀지지 뭐예요? 안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안 배웠다 그거. 우리는 적당히 때리고 넘어갑니다. 교만 뭐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뭐 예수를 질투하고 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문제는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와이프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 루스벨이 하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품성을 딱 보니까, 야, 이거는 뭐요? 이렇게 피조물들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품성으로는 우주 정부의 통치가 뭐요?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파워는 내가 좀 가지고 싶은데 무슨? 예,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하시는 품성, 하나님의 인격, 인품, 성품은 이래서는 안 될 거거든. 예. 그것이 원인, 이 죄의 지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근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와이프는
성경에서 어떤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요새는 저는 예언의 신을 파는 것이 진짜 취미가 됐어. 이분 특출한 분이에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자, 와이프는 또 대정투 500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배터리가 나갔구나. 예, 파워에 죽어버렸어. 그렇죠. 예. 구조 변해서야 안 변해서요. 전혀 안 변했습니다. 예. 파워가 나가버렸어.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사단은 그가, 보세요.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그런 나타내므로. 자, 요 두 줄만 있으면 돼요. 사단은 하늘에서 자기가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그런 나타내. 그러면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처음 시초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품성을 뭐예요?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개만 해도, 이 두 말씀만 해도 분명히 이 죄의 본질이, 사단이 루스벨에 지은 죄의 본질이 무엇에 대한 반기입니까? 거부예요? 품성에 대한 거부입니다. 자, 품성에 대한 거부가 결국은 무슨 이슈로 발전이 되어버렸습니까? 품성에 대한 거부가 결국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사망을 불러왔다면 품성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린 자꾸 품성과 생명을 분리시켜놓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은 이제 와이프인 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렇죠?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루스벨은 거듭 나타내고, 뭐 와이프인은 이게 자신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범한 최초의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원하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거죠. 거부한 것이다. 품성의 거부가 바로 무엇의 거부로 연결돼 버렸다? 생명의 거부로 연결되고, 생명의 거부가 사망으로 나타나고, 그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드디어 질병이 뭐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He declares he cannot submit, 이 와이프인의 글이죠. To be under Christ's command. 루스벨은 예수의 명령 체계 안에 복종하기를 뭐요? 거부했다. 왜?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은 뭐를 거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는 거부하고, 예수의 명령은 복종할 수 없고,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명령에게만, God's command alone will he obey.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예수의 품성과 뭐예요? 달라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통일해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즉
품성의 일치를 루스벨은 거부한 것이다. 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근거를 좀 더 밝혀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명, 명은 목숨명자 또는 뭐예요? 명령명자입니다. 그 명령,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 속에 뭐예요? 목숨이 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자도 참 성경적입니다. 예. 목숨인데 그 목숨은 목숨이 있고 그 뭐예요? 명령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화이 부인은 이렇게 루스벨이 대쟁투의 그 시초에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무엇을 보면 우리 무엇을 어디를 성경 어디를 봤길래 화이트인이 그렇게 확신할까요? 뭐 그 간단하죠.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아담과 하와에게 뭐예요? 그런 나타냅니다. 벌써 루스벨이 에덴의 동산에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꼭 같은 짓을 어디서 했다? 하늘에서 했다는 거죠. 그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풀리는 거죠.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루스벨이 에덴의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이 루스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품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뭐 확실한 근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이래서는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를 뭐요? 않는 사랑이야. 아니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루스벨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품성은 절대로 그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 점에서 왜? 루스벨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 정부의 통치 그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랑이 맨날 일관성 있게 계속 사랑이면 어떡해. 네. 때로는 뭐요? 벌도 주고 해야지. 그게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의 뭐요? 품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결국은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 말은 예수의 품성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품성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요. 생명의 거부는 사망의 선택이요. 사망의 선택은 질병으로서 나타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죄가 많은 곳일수록 더 뭐요? 은혜를 부어. 자, 상황에 따라 안 변한다는 것도 찬성하기가 힘든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해요? 죄가 많은 곳일수록 은혜를 더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찬성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루스벨이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도 결국은 여러분 루스벨을 따라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갑니다. 왜? 이래서는 이 곤란할 것 같아. 죄가 많을수록 벌을 줘야지. 왜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냐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품성에 대한 이해는 학문적으로는 될 수가 뭐예요?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의 딜레마가. 왜? 신학의 문제는 영을 어떻게 해요? 학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는 여러분, 자,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뭐요? 아시고 이론적으로 알죠. 이론적으로 아는데 내가 그거 안다고 해서 내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식으로는 안 되고 무엇으로만 된다? 생명과 나무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으로서?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곧 뭐예요? 품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을 넣어주신다는 겁니까? 자신의 품성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환자들에게 설명해서 납득시켜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실. 그러면 병 낫는 방법은 뭐예요? 아, 내 속에 사망이 꽉 차 있는데 무엇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품성은 어떤 품성이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이야 이게 해보려니까 돼요 안 돼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100점 받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품성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맛보아서 뭐예요? 그 파워가, 그 생명파워가 내 몸, 소마, 싹 속에 들어와서 내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얘기지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인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론적 신학적 기별이 아니라 무엇의 기별이다? 체험의 기별이다 그랬잖아요. 체험을 내가 파워가 들어본 사람이라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신 환자들이 지금 중병으로 병원에서는 이미 손 들었어. 손 들은 분이 만약
제가 가르치는 이 건강기별을 받아들이고 아하 내 유전자가 회복될 길은 내 꺼진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만 되는 것이구나. 그것까지 인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의 목회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론적으로 가르치면 된다.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파와 여러분 그 파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기 충격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전기 충격? 예. 여러분 전선 잘못 만지면 어떻게 돼요? 물 묻은 소만 이 들어오죠? 그런 파워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와이프인은 그런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오는 것을 하늘의 전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늘의 전류를 받아. 그리고 잘못된 파워는 누구의 전류? 사단의 전류라고 확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프인은 체험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와이프는 신학자 아닙니다. 저는 참 이 정말 이번에 미국의 그 중동부 야영회를 강사로 가서 아주 정말 고무적인 현상을 봤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앤드루스의 교수로 있는 최희천 교수. 정말 똑똑하죠. 정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책을 뭐 한 달에 몇십 권씩 읽는다니까요. 그리고 뭐 8개국어를 한다든가 뭐 유창하진 못하지만은 예. 뭐 근데 일본말도 읽고요. 제가 이번에 그분의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놀래버렸어. 야, 신학이라는 것은 문제가 뭐예요?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분이 들고 나온 총 제목이 뭐냐고 하면은 정로의 계단으로 푸는 로마서입니다. 예. 신학자로서는 바보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나는 최희천 교수가 예언의 신을 들고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 저는 뭐 야영회, 장막부흥회 미국 사는데 뭐 항상 강사로 자주 가기 때문에 최희천 교수도 자주 초청돼서 오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같은 장막부흥회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골이 아파서 못 듣겠어. 아시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고요. 와, 이분에게 큰 변화가 왔구나.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로마서를 가르치는 앤드루스의 단 하나의 교수래요. 한 사람 교수인데 그 로마서에 제일 그 나오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자기가 가장 두려워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에게 와서 프로페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이 뭐냐 그러면 제일 그게 겁났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거를 학문적으로 설명을 확실하게 못했고 로마서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대. 그런데 정로의 계단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간단하더라. 하나님의 품성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의의 옷이나 의의 옷과 같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품성의 옷 아닙니까? 네. 그렇죠. 혼인잔치에
입은 옷은 무엇의 옷이다? 품생 옷이다. 네. 와이프는 뭐 간단하게 처리해. 그것을 이분이 신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와이프인이 옳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고 드디어 자기는 교수로서 학자로서 예언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요. 네. 정말 고무적인 일이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참 얘기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예. 그래서 막 예, 전류 얘기도 하고 막 예. 제가 흥분해서 이번에 와 이건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 이 예, 제가 그 동중 그 야영회 총 제목이 생명을 알자. 품성을 알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그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있었지 이게 체험하려고 하지를 뭐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품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은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을 뭐예요? 자기 몸에 어떻게 해요? 파워로서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로서 내가 체험했다. 그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지금 내 몸에 있다 이거지. 응.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 병신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뭐요? 육신에 나타나게. 예, 우리의 마음이 아니야. 예, 우리의 뭐요? 이 품성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는 거지. 예,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져서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 병이 어떻게 해요? 낫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인들의 유전자를 뭐요? 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설교하죠. 그렇잖아요. 네. 네. 자,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무엇은?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야. 너희 유전자를 바꾸고 있고 유전자가 바뀌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 그것이 바로 성화다. 그 구체적인 얘기지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theology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몸 유전자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유전자의 생명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몸을 빼놓고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로지도 디올로지다 이거죠. 그래서 바이오디올로지 혹은 디오바이올로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에서는 그 건강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것이 정말 저는 이 셋째 천사의 뭐요 기별의 진수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품성이 생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와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인들 속 몸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몸 안에
몸 안에. 그래서 그 몸의 변화, 치유라는 놀라운 변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뭡니까? 그 구원이 바로 치유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단어는 헬라 말이나 구원이란 말과 뭐 치유라는 말은 뭐예요? 동일 의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문 밖에 뭐요?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문 밖에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라오디기아 교회 안에 이 생명의 파워,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리만, 우리의 교리만 항상 디펜드하다가 보호하다가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중요성을 어떻게 망각해버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 아니냐? 너희들 교리 다 있지. 그래, 그거 정확한 교리에 맞아. 토요일이 맞고 영혼불멸설 부인해야 되고 맞아. 건강기별도 맞고 십일조도 내고 맞아. 그러나 너희에게 뭐가 없다? 파워가 없다. 너희는 이 파워를 체험하지 못했다. 나를 문을 좀 열어. 그래서 앤드루즈의 그 두칸 교수 있죠? 두칸 교수는 이 히브리 말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어요. 히브리. 그런데 이분이 그 문을 두드린다는 그 말을 그냥 노크한다, 똑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을 파운딩한다. 파운딩이란 무슨 말이에요? Pounding with urgency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파운딩이라는 것은 노크는 뭐예요? 상구 있냐? 이게 노크지만은 파운딩 뭐예요? 이겁니다. 상구야, 문 열어. 제발 좀 열어란 말이야. 지금 급해.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고 파운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이구나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몸에 그 파워를 넣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에너지, 이 파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학적 이론으로 완전 무장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학적 교리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파워가 들어가지 않으면 유명무실입니다. 주님, 이제 정말 우리의 건강기별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기별이며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두들기는 그 라오디기아 문, 교회 문 밖에 두들기는 그 파운딩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열고 주님의 파워를 받아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